먼저 김현철 교수님 반갑습니다. 에이핑크의 봄이 하여. 이창윤 씨 반갑습니다. 한국수 반갑습니다. 맨시랭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주실 명의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창호 교수님 그리고 신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비타민에서는요 대한민국 성인 25%가 겪고 있다는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1986년 우주 왕복선 챌린저 폭발 사고, 1995년 호화여객선 스타 프린세스호 좌초 사고, 2010년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추락 사고까지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세계의 재앙들. 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공통적인 원인이 있었으니 좀 제발 좀 자고 싶다. 바로 수면 부족. 푹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진짜 그래요. 자고 싶다. 잔 것 같은데 졸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 현상인 수면. 하지만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두뇌 활동을 크게 둔화시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한 번 잠들면 절대 못 일어나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알람을 못 들어요. 한 번도 알람을 듣고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자고 있을 때 조금 말을 걸면 대답도 이거 뭐야? 하고 욕도 하고 최근 5년간 잠을 못 자 고통받는 우리나라 수면장애 환자가 연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는데 평온한 일상의 균형을 깨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면장애. 수면장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의 밤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삶과 죽음 사이 메디컬 스캔들 생과 사 지금 시작한다. 신경 전달 물질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점에 사람은 잠이 들기 시작하고 이때 우리의 몸은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뇌와 몸을 쉬게 하기 위해 체내의 신부 체온이 떨어진다.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방출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는 최저 상태가 되며 신체 조직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기능은 크게 저하되고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발생한다. 같은 아파트에서는 은영과 휘재 퇴근길에 우연히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륜이에요. 지금 들어가시나 봐요. 아, 둘 다 무슨 그런데 요즘 일이 많이 바쁘세요? 살이 쭉 빠지셨어요. 은영 씨도 마찬가지인데 뭐. 아니 근데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아,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아,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오늘은 푹 잘 수 있을까? 오늘만큼은 아, 날 보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시달려온 불면증 때문에 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두 사람. 그래, 오늘은 꼭 자고 갈 거야. 그래. 오늘만큼은 더욱 자리라 결심하며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이러면 잠이 오겠지? 참아자마대 잠들아 와라 나에게 참아와라. 독서를 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잠을 청해보는 은영. 그래! 시원하게 만들어보자. 왕창 취하면 잠이 들겠지. 격렬한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잠을 청해보는 휘재. 옛날에 그랬어요. 네. 하지만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잠들지 못하는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내 가방 못 봤어? 가방 네가 메고 있잖아. 아이고. 건망증까지 왔어요? 엄마, 내 핸드폰은? 핸드폰은 여기 있어. 그리고 너 요즘 왜 그렇게 깜빡깜빡해? 은영은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찾아졌는데 그리고 몇 달 후 진짜로요? 제가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은영아, 이제 와? 김밥 어디냐고 드시면서 그런데 누구세요? 어머머머 은영아 엄마도 못 알아봐요? 결국 젊은 나이에 치매까지 앓게 된 은영. 한편 어느 날 아침 왜 이러지? 아, 전 가나요? 아, 왜 이러지? 아, 은영이는 누구 못 알아보고 전 가나요?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끼며 심장마비로 사망한 휘재. 두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뇌는 척수액으로 차 있는데 잠을 잘 때 척수액이 뇌세포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뇌 속의 노폐물을 씻어낸다. 하지만 잠을 못 자게 되면 노폐물이 씻겨나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때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성분이 더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 또 우리의 심장은 깊은 잠을 잘 때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등이 늘어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심장혈관을 녹슬게 주로 아침에 혈압이 오르며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억지로 잠을 못 자게 했을 경우 쇠약한 모습은 물론 체중 감소, 심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또한 수면장애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 등 치명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울증,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까지 불러일으키는데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릴 경우 성장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성장 장애, 집중력 감소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잠을 잘 때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지면 수면 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자세는 무엇일까? 뭐 잠을 잘 자는 게 보약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잠 못 자가지고 무슨 치매며 뭐 심장마비까지 온다는 건 좀 꿈에도 몰랐어요. 네. 사실 예전에 제가 좀 공황장애가 좀 있었어요. 좀 심했어요, 공황장애가. 자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네. 예전에는 잠이 참 많았는데 요새는 5시간, 4시간 되면 눈이 딱 떠지는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근데 네. 5시간 만에 깨도 내가 개운하다라고 느끼면 개운하지가 않으니까는 그게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평균 3시간? 어? 그래서 아침까지 못 잔 적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를 내려오면 잠을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주제를 들은 순간 잘못 나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누구는 뭐 소리가 있으면 못 잔다, 빛이 있으면 못 잔다. 저는 그런 것도 없고요. 자고 일어나셨을 때 깨운하세요? 예. 아주 위험한 테이블 저희가 지켜볼게요. 그게, 아, 그게 또 있나요? 그게 있어요. 오미야 하영양 어때요? 저는 TV를 틀고 자야지 잠이 오고 안 그러면 못 자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클럽에서 잘 주무세요. 식구방에서 잘 주무세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수면 장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다 수면 장애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 있거나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수면 장애에 대한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잘 자는데도 낮에 갑자기 막 너무 졸음이 몰려와서 당장이라도 앉아서라도 꾸벅꾸벅 한 1, 2분 졸아야 속이 시원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거 네. 잘 때 2분 못 잔 거 그거 자려고. 저런 수면 장애 아니에요. 본인이 필요한 수면 시간보다 수면 양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만성 수면 부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능한 일상생활 시간을 좀 조절해서 수면 시간을 늘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면 장애가 있는지 한번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제가 자는 방에는 침대밖에 없어요. 시계도 없고 전화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그러한 조그만한 소리도 잠을 못 자요. 저는 말이죠, 네. 장소만 바뀌면은 잠을 못 자요. 심지어는 아무데서나 잘 것 같은데 얼굴은. 잘 것 같아. 그래서 싸우고 전쟁 나도 잘만 잘 것 같아요. 장소 느낌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살 것 같은 야생 두꺼비 같아요. 의학적으로 각성도가 증가돼 있다 그래서 과다각성 상태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새벽 일찍 너무 깨서 잠들기가 어려운 네. 증상이 한 달이나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불면증에 대해서 원인 평가와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불면증 외에도 또 다른 수면 장애가 있나요? 자면서 본인도 모르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코골이나 수면 모흡증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취침 시에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 편하다면 수면 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나왔는데요. 어떤 자세인지 적어주신 겁니다. 자,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이 자 정답 드십니다. 하나, 둘, 셋. 자,
이혜정 선생님 먼저 웅크린 자세. 어떻게? 편하게 쫙 이렇게 못 자고 벽에를 낀다든가 뭐를 하나 만다든가 이렇게 하고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네네. 있어요. 제가 옆으로 자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얼굴에 주름이 많아요. 이마 주름은 왜 있어요? 이마는 밀려서.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밀려서 밀려서. 그러실 수도 없대요, 못 자세요? 저는 지금까지요. 네. 옆으로만 자가지고 지금도요 여기가 아파 죽겠어요. 밤새도록 이렇게만 자 이렇게만 이쪽도 아니고 이쪽만 보고 자 이쪽만 보고 다 똑같아요. 저도 옆으로 자잖아요. 저도 자다가 팔이 저려서 반대로 자니까. 아, 왜 따라하고 그래요? 날 진짜 내가 이렇게 잔다니까 내가 이렇게 잔다니까. 야 나도 이렇게 자. 어떻게 주무신다고? 난 이렇게 자. 아니 나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쪽 하지 마세요. 우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김숙 씨. 팔을 뒤쳐 쓰러져 있는 자세로. 다 이렇게 자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김숙 양쪽 팔을 다 들고 이거 팔 올리고 자는 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죄송한데 며칠 동안 좀 잘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늙으신 것 같아요. 정답은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 똑바로 누워서 자게 되는 경우 중력 때문에 혀나 목젖 같은 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좁아지게 돼서 수면무호흡 증상이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 이를 경감시키고자 엎드려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면장애에 대해서 가볍게 웃어 넘기다 보면 아주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네, 명예 엑스파일이죠. 수면장애로 이런 환자들까지 있다. 아니, 정말 무섭네요. 한국경우는 우리나라 사회가 아니겠죠. 불면증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으면 불면증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괴롭고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잠을 못 자는 현상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수면 장애가 있던 25세 남자 대학생 수업 중 네모로 쓰러졌다. 25세 남자 대학생 수면 중 이쁜 여학생 쪽으로 쓰러졌다.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중풍입니다. 25살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중풍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 학생은 수업을 듣다가 왼쪽 사지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간호사분들이 밤에 자는 걸 보니까 숨을 안 쉰다고 그래가지고 수면 검사를 했을 때 수면 무호흡이 거의 1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산소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왔던 케이스인데 잠 못 잤다고 무슨 자살의 중풍에 무섭죠. 심각해요. 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미술가이자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루 서너 시간만 자도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고 느끼는 숏 슬리퍼라는 것. 부족한 수면은 대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숏 슬리퍼들은 수면의 양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야 충분히 잠을 잤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롱 슬리퍼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인슈타인과 처칠이 있으며 특히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자야 천재성을 발휘했다고 알려져 있다. 10시간이요?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7시간 반 정도를 자는 것이 일반적인 수면 시간인데 숏 슬리퍼와 롱 슬리퍼의 경우 유전적, 체질적으로 이런 성향을 타고난 것. 이처럼 사람마다 적정 수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적정 수면 시간과 수면 주기가 어긋나면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수면 장애는 흔히 수면 주기가 자주 뒤바뀌는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군과 아침형, 올빼미형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잠잘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은 일반인의 3분의 1이 겪는 가장 흔한 수면 장애로 대부분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 또 나야? 며칠 뒤면은 승진 결과 발표할 텐데 동기 지원이가 승진할 것 같단 말이지. 아, 잠 안 오죠. 이러면 안 되는데. 휘재는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다 겨우 잠드는데. 이희재 씨, 일체를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아유, 동기끼리 왜 그러세요? 동기? 난 팀장이고 넌 아직 테리야. 동기.
승진도 못하신 죄 어디서 친한 척 아부는? 아, 속상하겠어요. 아, 악몽이었어요. 꿈이었구나. 휘재와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 심신의 각성도가 증가하고 몸의 신진대사가 빨라져 쉽게 잠들지 못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악몽, 몽유병 등 수면에 직접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기질성 수면장애라고 한다. 기질성 수면장애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수면 무호흡증은 잠이 들면 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 코를 골며 자다가 숨이 멈추는 일이 반복된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해 주체할 수 없는 피로를 불러오는데 특히 어린이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면 얼굴과 인중이 길어져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 미치겠네. 누운 지 1시간이 흘렀건만 여전히 잠을 못 이루는 은영. 이게 무슨 느낌이지? 다리가 부패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 은영이 잠들지 못한 원인은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 하지불안 증후군은 자려고 누웠을 때 다리에 이상한 불쾌감과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져 수면장애를 초래한다. 넌 또 뭐야? 하지불안 증후군은 신경전달물질 도파민 부족이 원인으로 어느 연령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질병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많다. 또한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낮에 심한 졸음이 몰려오는 기면증도 기질성 수면장애 중 하나. 복잡한 신경계 질환인 기면증은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고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멋대로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이는데 수면 주기의 변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원인으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렇다면 수면장애에 시달리기 쉬운 사람들의 유형이 따로 있는 것일까? 첫째, 마른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이 수면장애에 시달리기 쉽다. 살이 찌면 자연스럽게 혀와 편도가 비대해져 기도도 함께 좁아지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걱정과 고민은 우리 두뇌를 깨워 만성 불안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임산부와 만성 신부전 환자도 수면장애에 걸리기 쉬운데 철은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철의 부족은 원활한 도파민 생성에 지장을 줘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사람의 신체 중 유난히 이 부위가 두껍거나 짧으면 수면장애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부위일까? 자도 졸린 게 만성 피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종의 수면 장애인 기면증이라는 거네요.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병이 기면증입니다. 흔히 가외눌림이라고 하죠. 자다 보면 이렇게 몸이 마비되는 느낌이 반복적으로 들거나 잠이 들 때나 잠이 깰 때 환시나 환청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외눌리는 게 약간의 기면증 현상인가요? 가외눌림이란 것이 렘 수면 중에 몸이 신체가 마비가 되는데 그때 뇌가 불안정하게 각성되면서 신체가 마비된 걸 본인이 느끼는 현상이거든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위 늘리는 증상이 누구나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전 한 번도 안 눌려. 저도 안 눌려봤어요. 한 번. 눌려보셨어요? 그런 얘기하면 진짜 예민하구나. 저도 똑바로 자면 가위에 되게 많이 눌리는데 근데 저는 이게 왜 속설이 있잖아요. 뭐 귀신이 너를 막고 있어서 누르고 있어서 그런다 했는데 전 그걸 믿거든요. 왜냐면 자다가 목소리 들은 적 있어요. 뭐라 그래? 야쟤 자냐? 안 자나 깨워볼까? 이런 거. 아, 멤버들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저래서 진짜 무서워. 그랬어요? 저런 것도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끊어서. 제 꿈을 꾸는 상태이기 때문에 꿈꾼 내용이 마치 환시나 환청처럼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다가 소변말이 와서 쉬는 건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아니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주 가요, 자주. 몇 번 봐요? 많이 물 먹었을 때는 세 번, 네 번도 가요. 물 먹지 않았을 때도 보냐 이거죠? 아니 되게 의사요. 왜 같은 물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얘기해보세요.
아니 뭐 하는 짓이 그런데? 아니 기분 대답. 주무실 시간이에요. 주무셔 보세요. 아니 이렇게 대답하는데. 진짜 이렇게 가세요. 자, 사람의 신체 부위 중 이 부위가 유난히 굵거나 짧으면 수면 장애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어느 부위일까요? 신체 부위입니다. 쓰세요. 목이 때문에. 장. 장? 안에 있는 장? 네. 장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장의 장. 장. 아니 대부분 목이죠. 네. 코 속 뭐예요? 코. 아니 코 안에 분 느낌 안 드세요? 코가 예. 왼쪽 코에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개긴 유사해요? 왜 자꾸 이런 말이에요? 개긴 유사해요? 저렇게 유사해 계신데. 아나 진짜. 김숙 씨는 좋아이라고 썼어요. 잠을 제일 잘 자는 우리 한석주 아나운서랑 잠을 못 자는 김현철 씨랑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짧고 굵은 부분이 약간 종아리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김현철 씨가? 네. 예, 예. 그러니까. 정답 있습니까? 예, 정답은 목입니다. 아~ 네, 유난히 짧고 굵은 부분이 아주 많이 맞추셨는데 네, 네. 두께가 두껍거나 길이가 길면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아~ 특히 한국 사람은 목 둘레가 남자는 37, 여자는 32. 그런데 거기에서 약 7cm가 더 두꺼워지면은 반드시 코골이 무호흡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목 길이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제 코골이와 무호흡이 더 심해집니다. 아, 또 길어도 문제고 네. 짧아도 문제고 길어도 문제야. 그렇게 아, 적당히 지대는 거죠. 적당히. 네. 누구에게 달콤한 피로회복제가 되지만 누군가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면. 수면장애의 치료는 각 증상과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의학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인데 수면장애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불면증은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즉 수면 중 지나치게 깨는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수면 및 생활 습관을 훈련하는 인지행동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은 저렇게 치료하시더라고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체중 감량과 음주 자제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기도에 폐쇄된 부분을 넓혀주는 양압호흡기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구강 내 장치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일주일에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도파민제나 철분 보충제를 통해 치료할 수 있으며 다리 마사지, 조경, 스트레칭 등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낮에 과도한 졸음을 유발하는 기면증은 안정성이 확인된 각성제와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푹 잠을 잘 수 있는 것일까? 수면장애로 밤마다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해 비타민에서 준비한 숙면의 열쇠! 첫 번째, 충분한 양을 자라! 숙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면의 양! 우리는 깊은 잠을 자야 다음날 피곤하지 않은데 적게 자는 사람은 그만큼 깊은 수면 단계까지 가지 못해 피곤한 것이 문제이고 많이 자는 사람이라도 깊은 수면이 부족하다면 피곤해지는 것 때문에 각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숙면의 열쇠 두 번째, 멜라토닌을 사수하라.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밤에 잠이 들게 해주는 수면 호르몬인데 너무 밝은 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현대의 밤은 전체적으로 밝은 불빛이 많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생성되려면 침실 조명은 형광등보다 백열등, 잠을 잘 때는 수면 안대를 쓰거나 짙은 커튼으로 가리는 등 밝은 빛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의 열쇠 세 번째, 잠에 집착하지 마라. 불면증 환자들에게 최대의 적은 잠에 대한 집착. 몇 시간을 자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대뇌 활동을 만들고 억지로 잠을 자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자려고 누워서 15분이 지난 뒤에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침실 밖으로 나와 편안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잠이 올 때 침대로 가는 것이 좋다. 저거 좋아. 다만 이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등 빛을 내는 발광 물질을 보거나 자기 위해 억지로 양이나 숫자를 세면 오히려 각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잠을 방해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잠에 들기 전 이것이 많은 음식은 숙면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잠을 주무시기 전에 다들 뭐 TV 보시거나 스마트폰 많이 애용하시지 않나요? 게임하시고. 김숙 씨 잠을 하면 뭐예요? 저는 뭐 수다 떨어요, 전화해서. 한 톤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한 톤이요? 계속 같은 톤으로 어제 그래가지고 내가 뭘 먹었는데 그랬어. 굉장히 졸려요. 약간 권진영입니까? 예, 걔가 계속 그렇게 똑같이. 이창민 씨요? 저도 와인 마셔요. 와인 이렇게 한 잔. 와인이 안 어울려요? 대단한 소주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흔들면서 우유도 마시고. 우유. 아니 교수님 이런 행동들은 나쁘지 않아 보이시죠? 도움이 됩니다 실제. 특히 이게 우유 안에 이제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트립토판이 몸에 흡수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멜라토닌은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이라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주무시기 전에 어떠한 이제 성분을 섭취할 경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무게 있는 지방 뭐 밤에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가. 네. 그러면 잠 안 오던데요? 너무 이제 네 힘이 들어서 MSG 식당 밥들 흔히 얘기하는 외식. 저는 그런 걸 먹으면 되게 잠이 잘 온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제상식이 틀린 게 아닐까 해서 왜 우리 당 떨어지면 단 거 먹어서 이렇게 힘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캡사이신 있잖아요. 매운 거. 매운 거. 너무 매운 거. 매운 거 먹으면은 진짜 자면서도 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답은 당분입니다. 당분, 초콜릿. 네. 네. 당분 같은 경우는 체내에 굉장히 빨리 흡수가 돼서 그 몸 안에 포도당 수치가 갑자기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몸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삐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숙면을 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커피 같은 거 마시면 잠 안 와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그걸 진짜? 먹었다고 못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곰 같아요, 곰.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교수님?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셔도 나는 잘 잔다고 느끼시지만 뇌파 등을 이용해서 수면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누가 자는 그 밤 노래하신 거예요? 윤정군 예. 어떻게 주무시는지 한번 살짝 예. 저는 이러고 자요. 800 이러고 자요? 심지어 여기 이렇게 넓은데 꼭 이 모서리가 가가지고 이거 자다가 이렇게 떨어질까? 이렇게 내가 다 버텨요, 이렇게. 실제로 진짜 이렇게 자요? 정말 저렇게 잔다고? 목 아프지 어떻게 자, 그렇게. 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주무시는지 저희가 사진을 찍어오라고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 오늘 하고 나오죠. 아, 나옵니다. 나와서? 자, 나와서. 자, 나오죠? 가운 입고 잔다고요? 가운 입고?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TV를 본다. TV를?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TV를 본다. 이제 거실 하면서 네, 이렇게 그러다가 시장해지면 과자를 하나 때리면서 네, 아 그거 먹으면서 TV를 보고 휴대폰 동시에 태우고 싶다. 나 그거 찾아볼게. 침실에 들어와야죠. 해비를 PC도 같이 가지고 들어가 눕는다. 그리고 너무 잠이 안 오는 나머지 권진영과 통화하자. 또 같은 톤으로 얘기하냐? 그러다 권장 얘기 듣다가 잔다. 이렇게 잔다. 아, 이렇게 잔다. 지금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침실에 안 두고 불빛도 간접조명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런데 마지막에 태블릿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셔서 침실에서 저걸 하고 계신다는 거는 숙면을 방해하는 아주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그 같은 톤으로 대화하시는 분, 네. 권진혁 씨. 그분은 아주 생명의 은인이시네. 그게 도움이 되는군요. 그분은 수면제 같은 역할. 수면제죠. 네. 김수진이랑 사뭇 다른 분이에요. 굉장히 지금 남자분들 침 맞고 다 왜 이래요? 자, 굉장히 집중되네요. 자, 침대에 와선 행동. 스타킹을 씻습니다. 왜? 이게 붓기 빼는 스타킹이다 보니까 압박 여자 스타킹. 네. 그래서 저 이제 스타킹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아, 나 진짜 잘해. 아, 이렇게 자는 여자들이 있어. 나머지 멤버들 올려놓고 자는 사람들 있어. 올려놓고. 그래. 다리를 꼭 그렇게 하고 자요? 네. 한쪽은 접고 한쪽은 피고. 야, 베개가 사람을 베고 자네요. 네. 어? 지금 잠자는 곳이 거실이잖아요. 거실은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거기를 잠자는 공간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바풍 때는 아마 다리 붓기 때문에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붓기를 줄이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밤새도록 그렇게 조이다 보면 신체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끔씩은 네. 이게 원래 여기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인데 그럴 때는 벗고 잘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통증도 있고 그래서 수면을 못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네. 제가. 그러니까. 또 압박 스타킹에 이런 거. 그러니까 걸그룹을 활동하다 보니까 다리가 또 예쁘게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 예. 맞아요. 잠옷은 안 입고 주무시나봐요? 올 누드를 네? 다 벗고 자요. 진짜요? 진짜? 네, 왜냐면 그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들었고 이거 한번 자, 얼른 빨리 잡으죠. 예예. 예. 얼른 잡으죠. 저는 변해지는 시간. 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우리 코코 샤넬이랑 가브리엘 샤넬을 화장대 옆에다가 놔요. 왜냐면 같이 자면 얘네가 눌려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챙기시고 아껴 하시면서 그래. 정작 목욕은 세탁기 하신다고. 무샴푸를 이렇게 정상스럽게 하고 몸이 네. 인형인 줄 알아 이제 탈수를 세탁기에다가 네, 자연 건조가 잘 안 돼요. 어쩐지 맞겠죠? 그 정도 어쩐지 네. 코코 샤넬이 네. 지난번 봤을 때보다 네. 확 늙었어요. 네. 저도 일단 TV를 거실로 TV를 가요. 켜요? TV로 네, 네 거실로 가서 SNS를 막 하다가요. 네, 하다가 자야겠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TV를 끄고 방으로 네. 들어와요. 가운을 벗고 이제 시작이군요. 옷을 이제 벗어요. 저는 베개를 안 대요. 저는 똑바로 자요. 정자세. 네. 아 그 전에 향수. 아 향수. 네.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향수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시에 씨가 너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와가지고 본인이 기분 좋은 향수와 이불에 닿는 그 포근한 느낌을 즐겨서 이렇게 심신이완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섯 분이 또 검사를 받으셨죠. 그럼 이분들이 다 주무셨겠네. 주무셨나요? 예, 네, 주무셔서 검사. 잤어요? 검사 받을 때? 아니, 근데 뭐 예민해서 잠 못 잤는데 다 잤. 저 못 잤어요. 앞에다 설치하고 너무나 뭐 이거 사람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예민하시니까. 예민해. 아니, 저는 못 자면 안 되니까 잠을 좀 덜 주무시고 오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실수를 좀 많이 자서 한 9시간을 잤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뿅 하고 잠들었어. 레드썬 이렇게. 곧잠을 자야 잠이 보약이 되지. 연예계 체육부장 출발 이창명. 온몸이 아빠 김현철. 팝 아티스트 낸슬링 아웅. KBS 군남 아나운서 한석준. 에이핑크 보미 하영까지. 다섯 스타들의 수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병원 검사 지금 시작한다. 수면 검사 사실 근데 좀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되게 잘 자거든요. 스마트폰이다. 한두 시간을 너무 이제 어둠 속에서 보니까 그러면 더 수면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이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없어서 걱정스러워서지. 많이 좀 불러주세요. 정수기 왜 이렇게 똑바로 자면 코골이? 코골이? 아니 걸그룹이? 네, 귀여워. 아니, 저는 안 귀여운데. 교육과에서는. 아니, 그걸. 자기 코에 놀려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되면 잘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정확한 수면 검사 받으러 출발! 따라와!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는 물론 잠만 잤을 뿐인데 수면의 질과 양을 알 수 있는 검사 준비 완료! 어디다? 오, 코하고 목이야. 코랑 목이야. 아, 못 챙피해요. 못 챙피해요. 아, 아프진 않은데? 아, 못 챙피해. 어머. 마냥 즐겁기만 한데 이제 하영의 차례. 아, 한 번. 코에 놓던 거를 이래. 에이, 본인 건데 어때요? 에이, 본인 건데 뭐 어때? 편하게 있어. 첫 번째, 코 편도 사진. 코 편도의 사진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한다. 자는 게 아니고요? 코 지방 측정 CT예요.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어제 좀 밥을 좀 덜 먹을 걸.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그래요?
우주선 온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처음 들어가 보는데. 엄마, 지금 코코 샤넬도 함께 받는 거. 아, 이 담은 병원 없어 너무 힘들어. 다음은 복부시티. 비만,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복부지방을 확인한다. 검사하면서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복부시티 하면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진 않는데 저거. 엑스레이부터. 언제?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이거? 저 몰래카메라죠. 아니 무슨 수면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심오하게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 벌칙 주는 거 아니죠 저게? 예, 벌칙은 무슨? 목 엑스레이를 검사하는 이유는 바로 코골이나 무호흡증의 위험 여부를 알아본다는 점. 이제 곧 가니까 좀만 기다려. 팔 벌려고 오시고요. 관 짜는 건데 진짜. 팔 내리시고요. 관 짜는. 양복 하나 해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목, 허리둘레 검사. 둘레를 측정하여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이 높은 비만도를 확인한다. 붙이고 또 붙이고 쉴 새 없이 붙여대고 무슨 검사가 이래. 아, 저 상태로 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신경쓰이네. 아, 이거 지금 온몸에 지금 손 찍찍 나와있고 이렇게까지 나를 방해할 줄 몰랐는데? 왜 잠이 왔어? 너무 웃긴데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되게 또 멋있어 보이는 거 같아요. 스팀펑크 퍼포먼스 하는 거 같아요. 과학적인 느낌이 있는. 어,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러고 잤는데 저만 못 일어나고 200년 흐른 다음에 저 혼자 깨가지고 인류가 멸망해서 저 혼자 살아남았고 이게 영화잖아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별에서 온 개그맨 맞죠? 저는 근데 진짜 얼굴이 걱정인데 괜찮아요? 근데 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잘 자요. 얼마나 잤어요? 마지막 수면다원 검사. 수면 중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한 후 수면의 질과 양, 수면 질환을 알아보며 오늘 검사 끝! 한석준. 한석준 아나운서가 굉장히 올바르게, 모범적인. 딱 알라맞히고 딱 이렇게. 아, 그럴까요? 김현철 씨죠. 김현철. 김현철 씨 같아요. 얼굴의 이미지가 이런데 그 소리를 내지 않을까. 낸실행. 낸실행? 낸실행일 것 같습니다, 낸실행. 예술가들은 몸에 예민하잖아요. 그런 분들 오히려 자기 전에는 생각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안 좋게 나오잖아요. 모두의 예상대로 예민하고 생각이 많을 것 같은 낸실행이 오늘의 위험 인물이 될 것인가? 불면증 싹 날려버리길 기원할게요. 아, 갈게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검사는 물론 잠까지 자고 돌아가는 밤인 스타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수면장애로 고생했을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놀라운 검사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저 보니까 진짜 막 붙이고 다 못 주무셨겠네요. 아, 다른 데 붙인 데는 괜찮은데 콧구멍 속에다가 뭐 이렇게 고개를 집어넣고 있는데 누군가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하면 손에 걸려가지고 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당겨서. 아, 잠시 힘들어요. 봄이 양 어때요? 전 너무 잘 잤어요. 그 병원복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 잠깐만요. 봄이 양 이러면 안 되죠. 저희가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섭외를 했는데 근데 잘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잠이 잘 왔어요. 그때. 진짜요? 그래, 앞으로 저 코, 코 잠을 잘 자요. 화를 내고 있어요. 아, 근데 또 의외로 병원 가면 잘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병원 체질이요? 평소에 못 주무시다가 입원만 하면 잠을 못 자요. 아, 진짜로. 자, 교수님 몇 위부터 가보나요? 지난번에는 꼴찌예요. 수면장애 위험도 4위인데. 아, 4위. 카드색은 옐로 카드. 4위가 두 번째로 좋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로 좋은 거. 그래도 옐로 카드예요. 저는 4위인데요? 아, 왜요? 장모님한테는 사이가 됐지. 이게 살아있는 개그라고 이렇게 건전한 웃음을 주세요. 네, 아시겠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김현철 씨 나올 때마다 레드카드 받으셨으니까 이거라도 오늘은 받으셨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내가 수면 장애 위험도 4위. 옐로카드 주인공 누굽니까? 내가 사이다. 안 움직일게.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AP 보미 씨 앞으로 돌아가세요. 보미 양 차하고요. 예술가는 예민할 것이다. 친구들 방금 잠을 잘 잤는데. 보미 씨는 5위 받아야죠. 5위. 4위 좋은 거예요. 아, 김현철. 내가 사이다. 내가 사이다. 내가 사이다. 나도 사이다. 김창명 씨 내가 5위다. 나는 5위다. 여유로운 표정에 한석준. 누가 봐도 주수가 5위인데. 누가 봐도 저분은 수면 마취예요 거의. 오히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사이다! 내가 사이다! 어! 진짜? 김현철 씨! 하나, 둘, 셋! 내가 사이다! 내가 사이다! 어!
며느리였나 봐요. 장모님의 3위이긴 하죠. 며느리였나 봐. 아, 냉수랭 씨. 냉수랭. 하나, 둘, 셋. 아, 향수만 뿌리고 다는 냉수랭 씨 아니었어. 아, 정말? 우리 씨? 아, 왜 좋은 거예요? 좋아, 좋음이야. 하나, 둘, 셋. 아니, 잘 자네. 야, 좋은 거야. 아니, 이거 반전인데요? 저희 그 PD와 작가팀들이 보미 양이 4위 나온 거 딱 보고 속았다. 속았다, 진짜. 잠을 잘 못 잔다를 섭외했는데 이건 뭐냐? 교수님, 어떻게 된 거죠? 너무 잘 주무십니까? 예, 수면 다운 검사 결과 거의 정상입니다. 오, 진짜? 거의 정상이고. 속았어. 이제 다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수면 부족이죠. 네. 수면 부족. 예, 뭐 4시간 미만 주무시니까. 4시간 미만 주무시는 거를 어떻게 땜질을 좀 해야 되는데. 땜질이요? 땜질 하시는 거는 전문용. 낮에 한 낮잠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주무시면은 보충이 되는군요. 예, 아무래도 보상이 되고. 잠은 빚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빚쟁이에요? 잠은 자기가 못 잔 만큼 언젠가 자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주무시는 게. 아, 봄이 형. 네. 조금 부족한 잠 있으면 좀 채워 주무시고. 네. 저 제발 저희 제작진은 속이지 말아주세요. 내가 보니까 저 스타키 안 신으면 거의 네. 여자 한 석준이야. 지금 봄이 형 탈출! 다시 애원이 시작되네요. 이창훈 씨, 김현철 씨 계속 싸워요. 자기가 서로 1위라고.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남는다라고 김현철 씨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1, 2 싸움 하는 겁니다. 1, 2 싸움. 우리가 저는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꼴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피부가 피부가 썩었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안 씻은 게 죄냐고. 네? 그때부터 저는 피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보시면은 클로즈업에서 보시면은 땅구멍 하나 없을 정도로. 오늘도 화장 안 하고 오신 거예요? 화장 안 했죠. 화장. 많이 좋아졌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말이죠. 비타민에서 예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어서 지금이요. 예 살아있는 송장입니다. 거의. 예. 모두 투성이. 암으로 위험한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3위. 이분은 중증 코골이 증상이 아주 보이셨는데요. 근데요. 제가 좀 코는 골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과체 중이면은 코 고는데 제가요 코가요 복고잖아요. 코를 좀 고는데. 그걸 왜 이렇게 싸우세요 오늘? 뭐가 좋아 그게? 알았어. 장윤 씨. 아 나 진짜 조심해 주세요. 완전 자연산 아니거든요. 미안한데. 아니. 완전 자연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자연산인데. 살짝 주사요법으로. 원래 얘가 주사가 없었어요. 가겠습니다. 중증 코골이라는. 정말 천사처럼 세근세근. 이창명 씨 것 같아요. 나는 뭘 안 보는데? 모르잖아. 본인이 모르잖아. 이창명. 하나, 둘, 셋! 앞에다 설치하고 너무나 뭐 이거 사람을 잘 수가 없어. 예민하시죠? 예민해. 하나, 둘, 셋! 한석준! 하나, 둘, 셋! 코를 아주 잘 골 수 있는 그런 코야. 코 자체가. 아, 이거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코 안 건다면서요. 네. 네. 잠은 굉장히 잘 주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아까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데 머리 대자마자부터 코를 골기 시작해요. 어머. 괜찮아요. 하는데 괜찮아요. 한석준 씨 같은 코나 신박삼님 같은 저러한 코 저런 분들이 코를 많이 고십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한 코 고시죠. 코는요? 아, 그럼요. 엄청 고시죠. 네. 아니 뭐 엄청 고지도 않는데 고라요. 어쨌든 코가 약간 좀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돌출될 부분이 좀 더 심해지면 코골이가 더 심해지고 다행스러운 거는 무호흡증은 없었어요. 무호흡증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옆으로 주무시면은 코골이는 거의 없어집니다. 단순 코골이니까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예, 예. 이쯤에서 한석준 탈출!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2위요? 2위는
기도가 좁아져 있는 분인데요. 이 레드 카드입니다. 기도가 좁아져 있대요. 게다가 그러니까, 레드 카드래요. 이상민 씨, 내가 봤을 때는 네, 랭시랭 씨가 왜냐면 그 고양이 털 때문에 이게 고양이 털 때문에 이 기도가 아니 그래도 고양이 안 내려놓으면 큰일 난다니까. 아니 일단 그리고 짧은 거 한번 대보자고요. 네, 갑시다. 2위의 주인공 누굽니까? 어쨌든 기도. 나는 5위다라고 확신하고 나는 계신데 랭시랭 씨가 이거 2위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세 분 다 박빙이에요. 아니 김현철 씨 앞에 섰어요. 김현철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죠, 레드카드인데. 네, 1위보단 나아요. 그래도 1위보단 나아요. 하나, 둘, 셋! 아, 일단 고양이 탈 나는 좁은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고 요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예! 자, 기도 한번 하세요. 기도 한번 하세요. 기도 한번 하세요. 인상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만나봐. 아 이게 저하면 어떻게 해요, 랜시랭? 잠깐만요. 아니 저하면 어떻게 해요? 김현철 씨! 아니, 그래서 저 아니 남의 초상 찍어가지고 웃고 가는 사람이야. 아니 이상민 씨. 아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왜 내가 기도가 막혔지? 기도가 막혔을 뿐만 아니라 또 비중격 망고까지 있어요. 휘어져 있어요. 코가, 코뼈가 휘어져 있고. 저거 제 코속입니까? 예, 맞았습니다. 예, 근데 좀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목둘레하고 허리둘레가 남들보다 평균치보다 높아요. 아, 이인데 지금 굉장히 지금 답답한 게요. 랜시랭 씨는 아까 자기 아니라고 막 웃고 박수치고 좋아서 다행이다 와 이러고 김현철은 옆에서 조용히 계속 형 그래도 2위가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죠. 1위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내가 5위였으면 더 좋잖아요. 그럼 남이 안 좋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 좋은 걸. 야 그럼 내가 살고 봐야지. 이상민호! 탈출! 지금. 야, 이렇게 해서 1위와 5위만 남은 건가요? 네. 랜시랭 씨 기분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오늘 근데 이제 그저 랜시랭 씨가 아직. 랜시랭이 아니라 랜시랭. 랜시랭이 결혼. 원래 이름은 모유! 그 본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랭이 본명이에요? 여권에 그렇게 써 있어요. 랭이 본명이에요? 모유. 랭이 썰네임이고요. 썰네임이요? 퍼스트네임은 뭐예요? 퍼스트네임. 썰네임. 썰네임. 아, 수면장애 위험도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제일 나쁜 사람이죠? 네. 카드 색깔은 매우 위험이고요. 매우 위험이에요? 네. 레드카드이고 김현증. 김현증이 뭐야? 김현증. 잠깐만. 아까 가다가 잠들 수도 있고 자도다가 이러다 막 자는. 저는요, 김현증 얘기할 때 얼핏 듣고 김현철. 김현철 하는 줄 알고. 아, 그래서 김현철 씨가 되려나 보네요, 1위가. 아니, 김현증이 하니까 해. 너무 비슷해. 김현증이 걱정되는 분은 과연 누굽니까? 자, 되게 무서운 병이네요. 김현증, 김현철. 비슷한데. 저도 아니에요. 저 불면증은 있지만 아니. 김현증은 없고요. 김현철 씨. 하나, 둘, 셋! 저... 미안해. 아니, 제가 불면증이 있지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아까 다 보셨죠? 향수 뿌리고 자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되게 그래. 빨리 가요. 아니, 다시 와요. 깜짝 놀랐어요. 네, 당황했어요. 자, 랜시랭. 가라! 하나, 둘, 셋! 가! 내렸어요. 코코샤넬로 때렸어요. 코코샤넬로 때렸어. 애지 존재한다면 고양이로 때리는데 이게 무슨 애지? 이거는 동물을 지금 학대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끼는 동물을 그려야 돼. 코코 샤넬을 때린 건 좀 충격적이야. 코코 샤넬로 한 번 더 때리나요? 비싼 친구들을 샀다고 했는데 지나갔어요. 온다 때려야 돼. 하나 둘 셋. 웃겨. 김현철 걱정합니다. 김현철 씨 걱정해요. 자 여기서 선가. 이제 보내주죠. 김현철. 뭘 오해야? 오예, 베이비, 오예. 자, 과연 랜시랭
교수님, 어떤 색깔 카드입니까? 이번 검사 중 유일한 한 장이죠. 아주 제일 좋은 양호. 와! 그린 카드입니다. 오이, 그린 카드. 아니, 근데 불면증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전혀 네. 문제가 없나요? 뭐 제가 볼 때는 수면 검사에는 거의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기도 확보라든가 복부 인마이나 이런 게 거의 정상 수준이에요. 편도나 목에서도 거의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문제가 새벽 3시 이후에 주무시는 건데 늦게 자는 거예요. 아침 자고 이제 이게 아마도 만성 피로나 주간 졸림증을 유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수면 시간을 좀 앞당겨서 11시나 12시에 자면은 이런 어떤 만성 피로나 주간 졸림증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이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저도 약간 새벽에 이제 린시린시처럼 그쯤에 자는데 아침에 자고 점심에 일어나는 네. 한 4, 5시 네. 그걸 꼭 굳이 시간을 앞당겨서 잠도 안 오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그냥 편하게 자는 게 나아요? 저도 그거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24시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순리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살아가는 게.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 40,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미 학문적으로는 단명한다고 보겠죠. 그래서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 어쨌든 힘든데. 그래도 아직 양호 카드를 받으셨어요. 일단 랜시닉 씨 탈출 시키세요. 좀 일찍 주무세요, 랜시닉 씨. 랜시닉 탈출! 이래는 지금 김현철 씨가 나와. 모두 예상을. 내가 하나 드릴 테니까 예. 꼭 받아서 가져가세요. 뭐요? 어디 전화번호? 관 짜는 데야, 거기. 저기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싸게 해주라고 하세요. 제가 어쨌든. 슬퍼요.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오늘도 매우 위험 네. 카드를 받으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섭외가 안 되는 날은 누가 이 역할을 합니까? 대기선. 원래 꿈이라는 게 60분, 90분 주기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꿈이요?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주무시고 30초도 안 돼서 꿈이 나타났어요. 어머! 그러니까 물론 이게 피곤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기면증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편하, 기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영부계가 좀 늘어져 있고 그래서 그게 무호흡을 유발할 수가 있고 아예 그냥 안 보이네요, 저 목젖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이잖아요, 뒤에가. 그렇죠? 정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요? 그러면 보여야 되는데 난 지금 다른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조씨 지금 숨어 있는 거라니까. 숨어 있잖아. 하도 살이 쪄가지고 안 보여서. 김현철 씨의 인생 같이 안 목조도... 보이네요. 목조도.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이창명 씨가 이창명 씨가 웃고 이러는 건 이해됩니다만 전문가께서 저 사진을 보고 웃으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넘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진짜 환자 앞에서 어떻게? 저기요. 환자 앞에서. 자, 아니. 이창명 씨. 히포크라테스 선생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도대체? 저기 이창민 씨 경고예요. 죄송합니다. 아픈 분한테. 죄송합니다. 아픈... 지금 목조시 없는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안 잡는다고요? 아니 선생님. 아니 진짜. 아유 진짜 사람 좋다고. 그리고, 아니 연예인이 이런 건 이해해. 아니 목조시. 도대체 혼자서 저것을 뭐 하시는 거죠? 뭐 하시는 건 혼자. 의사 선생님 지금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이재 씨, 얘기 좀 해줘. 나 죽을 것 같은데 혼자 물 드시고 지금. 시간 좀 드릴게요. 예, 김현철 씨한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웃는 게 예. 아니, 사실 김현철 씨 보고 웃은 게 아니고 예. 상상력을 다른 데가 하고 있고 웃습니다. 그게 더 기분 나쁘죠.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거. 그럼 왜 상상력을 발휘하십니까? 관 짜는 거 상상하셨습니까? 뭔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뭘 상상하세요? 뭘 상상하셨습니까 도대체? 저 뒤에 녹조 있겠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선생님? 아직 결과는 다 듣지도 않았어요. 시간당 47번 숨을 안 쉬세요. 좀 심하신 편이고 일단 뭐 치료됩니다. 걱정하셔도 돼요. 47번 숨을 안 쉬다 보니까 산소가 47번 안 들어오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뇌에서는 살기 위해서 깨우는 거죠. 본인은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깨고 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낮에 있어요. 졸리고 예. 그다음에 집중력도 저하되고 비만과 수면 무호흡은 악순환의 고리예요. 비만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지만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또 비만이 심해져요. 하나, 둘, 셋! 고도비만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6kg 정도 제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 좀 하실 거예요? 예, 이제는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저 예, 만병의 근원이 아, 살찌는 거에서 다 지금 그저 비롯되거든요. 아빠가 살을 빼가지고 아 정말 그 목젖 있는 아빠가 뭐야? 아, 나 진짜. 아빠가 살을 빼서 그게 제일 빨라. 목젖 있는 아빠가 됐고. 김현철 탈출!